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네. 저는 이제 흥국 FNB를 한번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강화되는 입장에서 이제 특징주로서 한번 공략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이제 음식 원자재라든지 기타 뭐 건기식 기본 이제 뭐 커피 커피 같은 이제 음식물을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마켓컬리 관련주로서 편입은 되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켓컬리가 상장한다는 관련 특징주로서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출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이제 좀 거리두기가 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은 다행히 더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제 회사들의 굉장히 또 긍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납품을 하는 흥국 FNB 같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또한 이제 1,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3,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슬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첫 리포트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몰캡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주가 상황이 긍정적으로 좀 아니면 회사 자체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건과일 전문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 테일러팜스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 3분기부터 이제 지실적인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본업도 잘 되는데 추가적으로 마켓컬리 관련주로서 주가 탄력성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이제 흥국 FNB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로는 3,700원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4,200원, 손절가로는 3,1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관심 종목은 HMM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상선이죠. 이 종목은 실적 수혜주와 퍼가 3 이하의 저평가주입니다. 금년 얼마 전에 발표됐던 가이던스 예상치를 보니까 매출액이 13조 5천억, 전년 대비 11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조 9천억으로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ROE로 확인해보니까 상승률은 작년에 8.92%, 금년에 가이던스는 78%로 엄청나게 올랐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3원, 올해는 1,375원으로 한 900%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습니다. 물류 대란권 이슈 때문인데요. 2019년도 이후에 물류 대란이 발생을 하면서 현재까지 올 10월까지 지금 보니까 54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물류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 그렇고 신규 컨테이너선을 인수를 하면서 자사가 갖고 있는 배의 비중이 70% 이상 돌파를 했고요. 선복량도 100만 TU급 이상으로 급성장하면서 체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얼마 전에 신용등급이 빠르게 좋아졌죠. 그래서 12월 10일 날 발표에 의하면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의 BB에서 BBB-로 상향 등급했습니다. BB는 기본적으로 투기적 등급이기 때문에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매수에 부정적이지만 BBB- 이상부터는 적격 등급으로 분류돼서 회사채 매수에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로 인해서 금융자금 조달도 용이해지면서 회사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때문에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 시가총액 30위권 내에서 매출이 10조가 넘어가는 기업 중에 퍼가 3배 이하인 종목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올해 한 13조 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당 EPS가 만 원이 넘어가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오늘 조정을 하면서 2만 7천 원인데요. 오늘 주가 대비 2.7배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외에도 국제 철강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이슈와 함께 이로 인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고 얼마 전에 러시아 상용 선박이 국해 최초 항해 성공하면서
여름이 한시적으로 북극 항구가 앞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해상 운임이 현재보다 30% 절감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운송 일주까지 단축이 되기 때문에 빅호재죠. 그리고 유조선이 세척 정도가 10년에서 15년도 이상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또 조정을 하고 있는데 26,000원. 목표 가격은 지난 5월, 금년 5월 단가 고점이었던 5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달성을 하시면 50% 비중 축소하고 중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공략주 흥국 F&B와 HMM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두원이었습니다.